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이 그들에게 어때 보였는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맥켄지 기자의 책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선이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판타스틱하다는 정도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합리, 부조리, 모순의 총체적 집결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편의상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거주자들은 맥켄지 기자를 만나면 언제나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 진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온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판타스틱하고 불합리하고 기이하고 이 세상의 다른 곳과 너무 달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 속에 있는 건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맥켄지 기자는 자신도 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맥켄지 기자의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세 사람이 지렛대를 이용해 땅을 파는데 결과는 한 사람이 혼자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내는 이상한 시스템을 보게 된다. 그들은 참수당한 죄인들의 시체를 들판에 나뒹굴게 하여 까마귀나 개들의 밥이 되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매스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죄인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매질이나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처음 몇 주를 보내다 보면 반감과 공포로 가득 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에 한국인들을 하나둘씩 알고 접하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 따뜻함과 인정 같은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에게는 감교함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순박하고 충직하며 뭐든 배우는데 의욕적이고 호감을 주는 특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내 경험이기도 하고 나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생각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고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맥켄지 기자의 진심이 느껴지는 이 글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많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개 거주하는 곳은 한국 근처인 제물포나 부산, 그리고 수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수도 서울에서의 한국 남자들 모습이 최악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산과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왕이 사는 서울의 지리적 전경은 아늑하고 환상적인 편이었지만 양반 귀족들과 궁궐 주변에는 언제나 부지런한 시골 남자들과 다른 모습의 게을러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좋았던 점이 있다면 누가 붙이는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이런 식의 벽보 쪼가리 같은 것이 붙어 지루한 일상에 그나마 기분 전환과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학께서는 권익상에게 악기를 하사하시고 가두 행렬의 선두에서 그것을 연주하도록 지시를 내리시다. 태하께서 우리의 자이태후가 나이가 들고 곧 여왕으로 집권한 지 50년이 되는 만큼 내년 새해에 축하 인사를 보내고 새로운 옷을 선물할 것임을 공언하시다. 세 번째, 당시 외국인들에게 매우 불합리해 보인 한국의 제도는 조세제도와 양반제도였습니다. 한국에는 5-600년 전의 중국의 거급과 많이 닮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그리고 제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관리를 감찰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곳을 몰래 방문하여 왕에게 직접 고하게 하는 아멘호사라는 비밀 에이전트 제도까지 있었지만 사법적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조세와 대대손손 물려받는 양반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세의 경우 지방통치자나 관하에 알아서 거두어들이게 하는 자유재량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총량 이상을 얻어내야 자신들의 재물을 모으고 입지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사를 좀 잘 지어 넉넉해진 농부가 있으면 여지없이 탕가놀이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만약 농부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굶기거나 동의할 때까지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관아의 능력은 아니 관아의 권력은 일반 서민이나 농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내가 더 크게 농사를 짓지 않고 더 많이 경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한국의 한 농부가 맥켄지 기자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누구 좋으라고요? 뺏기는 게 더 많아요. 그들의 시선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조선 말기의 조병갑 같은 탐관놀이나 조세라는 이름으로 거듭한 이중삼중의 수탈이나
이런 부조리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당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맥킨지 기자가 지적한 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